미려의 즐거운 요리탐구 생활. 계란말이 or scrambled egg. 목소리가 돌아오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런 목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오늘은 이런 목소리를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약간 요리방송처럼 부드러운 지적인 목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목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은 이 목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 자, 왜 방제에 괄호치고 all scrambled이 되어 있냐. Hey guys, I'm going to make, you know, egg 계란말이, which is Korean food. But if I fail to make it, it is gonna be scrambled egg. Okay? Yeah. It looks similar. No, it doesn't look similar, but the way to make it, 만드는 방법이 비슷해. The way to make it is similar. 그랬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계란말이를 만들 건데요. 어디 제가 찾아봤습니다. 계란말이 레시피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아주 쉬워요. 일단 계란 3개, 그리고 우유 3스푼, 그리고 대파 조금. No, I'm not going to use 대파. 그리고 슬라이스 치즈 3장, 그리고 소금 조금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계란 3개, 우유 3스푼, 어머 너무 보이네요 브랜드가. 슬라이스 치즈 3장, 명품 도판 천일염, 네, 소금,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볼에다가 계란 3개와 그리고 우유 3스푼을 넣고 약간의 소금으로 밑간을 맞춰준 다음에 거품기로 멍울 없이 골고루 저어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계란을요 어디에다가 해야 돼요? 이런 데다 해도 돼요? 불안해서 우유가, 볼 안에서 우유가 넘칠 것 같은 두려움이라고요? 일단 씻어볼게요.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까짓 거 별거 아니야. 그냥 계란 깨서 넣으면 되잖아. 괜찮아. Don't worry. You can do it.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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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뜯는 소리였어요. 계란. 할 수 있다. 자, 계란 깨서 넣는다. 이거를 네가 this is not a big deal. No. 그냥 잘 찍히고 있나? 그냥 깨면 돼, 오케이? 오씨! 오케이! 오씨, 다 흘렸잖아. 아깝잖아. 에라 모르겠다, 씨! 뭐 어때? 괜찮아. 그래, 흘린 거는 닦으면 돼. 걱정하지 마라. 흘린 거는 닦으면 된다. 뭐다? 흘린 거 닦으라고 물티슈가 있는 거다. 오케이. 아, ew, what the fuck. 여러분, 이 안에요. 안 보인다. 이 안에요. 달걀껍질 들어갔어요. 어떡해요? 손가락으로 빼라고요? 젓가락으로 빼면 안 돼요? 아, 일단 하나 뺐어요. 약간 좀 큼지막한 것들만 뺄게요. 나머지는 먹어도 돼. 사람이, 어? 이 계란 껍질의 영양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 누가 알아? 뭐지? 계란이 닭의 어디로 나올까요? 빼요, 빨리. 아! 근데요, 여러분, 그것도 선입견인 거 알아요? 어떤 선입견이냐, 여러분. 똥꼬가 더럽다고 누가 그래요? 자, 3스푼 우유, 3스푼 하나, 둘, 셋, 3스푼 넣었고요. 짜다고? 무슨 소리야. 이 정도 넣었어. 자, 한 번 더 넣어? 여기서 한 번 더 넣을까요?
따라 귀여운 거품기 대령이요. 그만 놓고 휘휘 내 휘휘 적어봅시다. 거품기 망가지고 새로 사오신 거냐고요? 아니요, 그 거품기 그냥 똥 끼우니까 되더라고요. 똥 끼운 거 나중에 뽕 하고 빠진다고. 그럼 다시 또 똥 하고 끼우면 돼요. 짜잔. 아,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정말로다. 짜잔.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팬에 기름을 넣고 팬이 충분히 달구어지면 계란물을 조금 넣어주세요. 계란물을 얇게 펴준 후 치즈를 올려주세요. 한번 말아준 후 계란을 팬 끝으로 보낸 후 다시 계란물을 조금 부어주세요. 치즈를 한 장 올리고 약한 불. 기름 넣었어요. 이제 다시 계란물 부분에서 사고가 정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편의점에 가봤더니 계란말이가 팔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이거랑 제가 만든 계란말이랑 맛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치즈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치즈도. 자, 내가 당황할 수 있으니 치즈를 미리 한번 준비를 해놔보자고. 엄마, 나 왜 이렇게 나왔어? 엄마! 엄마! 내가 언제 널 그렇게 놓은 시키야? 자, 해봅니다. 저희 엄마요? 몰라요. 저희 할머니가 요리 잘하세요. 아니, 뭘 무작정 부으래. 어느 정도 부어야 되는지 말해줘야지. 기름은 최대한 적게 쓰라고? 지금 기름이 너무 흥건한걸? 그러면은 기름 국자 있어요. 일단 부어. 그리고 부셔. 씨, 아, 무서워. 나 못 붓겠어. 내가 머리를 쓰자. 내가 채팅창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계란말이 뭐 얼마나 해봤겠어. 내가 내 머리로 쓰자. 오케이, 기름 좀 빼고. 저 사람들이 훈순 저렇게 두는데 정작 계란말이 몇 번이나 해봤겠어. 하나, 둘, 셋! 오호! 오호! 야, 잠깐만! 야, 너무 빨리 붙어버리는걸? 얘들아, 이거, 그 다음에, 가만, 치즈 언제 넣으라 그랬지? 잠깐만. 야! 치즈! 너 이거 왜 안 돼? 치즈 언제 넣으라 그랬지? 야, 치즈를 넣을 수가 없는데? 벌써. 아니, 야! 아씨, 망했다. 아, man. 불이 너무 샜어. 프라이팬에 넓게 동그랗게 될 때까지 얇게 해줘요. 이미 다 그거 됐어요. 이미 다 굳었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이미 다 계란들이 보이시죠? 이미 다 굳었어요. 생각보다 프라이팬이 많이 뜨거웠나봐요. 와, 이거 뭐지? 오, 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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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계란에 비해 치즈가 너무 많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엔 이거 안 넣을래. 이거는 다음 더미에 넣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 원래부터 스크램블 하려고 했었다고? 아니. 또 나름 계란과 치즈가 있어. 좋았어? 오케이. 에라 모르겠다, 다 넣었다. 에라 모르겠다, 다 넣었어. 이거를 오믈렛으로 바꿀까? 스크램블로 바꿀까?
아, 오믈렛으로 만들라? 어, 오믈렛으로 만드는 거 좋겠다. 그래, 오믈렛이면 반으로 만들면 되잖아. 짜잔, 계란말이가 사라지는 마술. 계란말이가 오믈렛이 되는 마술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사실 그게 그거 아니야? 야, 계란말이나 오믈렛이나 그거 아니야? 어, 그게 그거야. 이거를 내가 모양을 좀 이쁘게 만들어서 뭐 이렇게 길쭉하게 자른다 그러면 계란말이인 거고, 이 정도에서 끝내버린다 그러면 오믈렛인 거지. 우와! 어머, 저쪽 면은 다 탔네. 아니야, 다 타진 않았어. 보여줄게. 다 탄 건 아니야. 다 탄 건 아니야. 그냥 요 정도. 살짝 탔어, 살짝. 다 탄 거 아니다. 저 정도면 다 탄 거 아니다. 계란 초비.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멋져 버리죠? 저의 요리 솜씨. 와우! 아까 기름을 너무 많이 닦아댔나? 이쯤 되면은 내가 봤을 땐 스크램블로 바꿔도 될 것 같아. 굳이 오믈렛만 할 필요 있니? 그냥 스크램블 해도 될 것 같아. 굳이 오믈렛만 할 필요 있나? 이렇게 기름 좀 오는 것 같아. 기름 조금만 더 붓고. 어우, 덥다. 땀나네. 오케이. 자, 지금부터는 나의 그런 천재적인 감으로 그냥 내가 만드는 나의 레시피. 오케이, 끝. 나만의 비밀 레시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스크램블 요리를 봐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았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세팅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요리는 뭐다? 플레이팅이다. 편의점에서 파는 계란말이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들어가 있어요. 김과 당근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계란말입니다. 김 맛이 나는. 그리고 제가 만든 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에는 치즈만 들어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 먹어볼게요. 지금 계란말이를 못 만들었다 뿐이지 간이랑, 여러분 제가 저한테 진짜 객관적으로 점수 내리는 거 아시죠? 이번에 저의 점수는요? 10점 만점에 이게 스크램블드 에그라고 치면 8점! 예이! 계란말이로는 0점이지 계란말이가 아니니까. 축방인데 못 보셨어? 아, 오늘 저 성공했는데. 저 오늘 스크램블드 에그 요리 8점, 9점 나올 정도로 성공했는데 못 보셨네. 아, 다시 보기를 보세요.